화려하고 어여쁜 꽃을 보는 기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그 꽃을 만들어낸 뿌리를 짐작하게 하는 든든함일 것 같아요. 20년 전에 클래식 전문 채널은 있는데 왜 국악 전문 방송은 없느냐, 이런 당연한 의문 제기에서 시작된 국악 방송이 뿌리를 잘 내리고 털을 잘 닦았기에 그 위에서 꽃도 피어나고 열매도 맺고 요즘 그야말로 K국악이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물론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우리 국악 방송이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회가 강박하잖아요. 소통? 그런 문화가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들을 때는 이 활력소가 되는 것 같고, 뭐 퇴근할 때는 이제 좋은 퇴근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내비게이션? 라디오는 음악이다. 뭐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라디오가 바로 딱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상? 대한민국 하고도 서울 상암동에 터를 잡은 국악 방송은 국내 유일의 국악 전문 채널이라. 1년 하고도 365일, 하루 하고도 24시간, 온종일 우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국악 방송이 오늘 무려 20돌 생일을 맞이하였다. 이것이 바로 아니호 권송이와 함께하는 국악방송 개국 20주년 특집 아니리멘터리.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 감사인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여성시대 진행하고 있는 서경석입니다. 국악방송 20주년 생일 맞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만들어주셔서 청취자 여러분과 50년, 100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국악방송의 20주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철수입니다. 옆에 있는 방송에서 31년째 디스크 자키하고 있는 배철수라고 합니다. 먼저 국악방송 개국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벌써 20년이 됐군요. 예. 축하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문화를 또 우리 음악을 이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국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국악방송 개국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양희은입니다. 국악방송의 2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국악방송 주말에 방송되는 이금희와 함께 음악의 숲을 진행하고 있는 이금희입니다. 국악방송 개국 20주년 축하합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국악방송의 20돌을 축하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안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꾼 권송입니다. 저희도 축하 인사를 전해야겠죠? 네, 저희가 소리꾼이니까 한번 소리로 이 기쁨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아, 예. 그럼 저는 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나이스! 문화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국악방송, 전통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국악방송, 국악의 전통과 미래를 이어가는 국악방송, 우리 문화 우리 소리 국악방송이 2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얼씨구 찰씨구 얼씨구 찰씨구 지와자 좋네 얼씨구야.
국악방송의 20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국악방송 개국 20주년 특집 안일이 멘터리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 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일이 멘터리가 뭐지? 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말인데요. 네. 안일이는 판소리 중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소리와 또 그 소리를 이어주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일이 멘터리는 말로 엮어가는 다큐멘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악방송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엮어서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가 그 사이사이에 소리와 안일이도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어이씨구야!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국악방송 개국 20주년을 축하할 적에 지난 세월을 함께해온 고마운 청취자 중에 국악방송과 그 추억을 쌓아온 특별한 사연을 가진 애청자들이 있었으니 그 사연이 바로 이러하겄다. 퇴근길이었는데 라디오를 이제 돌리다가 우연히 국악방송을 들었는데 그게 저를 힐링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고정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 국악방송의 한 프로그램을 들으면요, 이렇게 여러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난 느낌? 그러니까 한 모임 하나를 마친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노래들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노동요도 있고 축원을 비는 내용도 있고 뭐 여자들의 애환이 담긴 시집살이 노래도 있고 맹꽁이 타령, 건드렁 타령 이런 노래들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 멘트하고 섞여가지고 나오면 모여가지고 내가 그 안에 섞여가지고 한 수다를 이렇게 떨고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20살이 넘어서까지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민요 테이프 이런 거 틀어놓으시는 거를 자주 들어서 민요는 그냥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에 우리가 즐겨서 불렀으면 좋겠다. 오정숙 선생님의 판소리를 들을 때는 막 그 절절한 애절한 이런 게 느껴져서 카타르시스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이은관 선생님이 배뱅이꾼 하시는 걸 들으면 그것도 굉장히 극적이면서 희로애락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분들 음악을 좀 좋아해요. 첫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궁초댕기예요. 그래서 궁초댕기를 한번 쫙 부르면 그 다음에 앵콜곡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같이 아빠가 어릴 때 다른 아빠들은 아바 클래식 듣는데 우리 아빠는 거실에서 LP로 배뱅이 꽃을 듣는 거예요. 너무 촌스러워서 싫었는데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들이 조상에 대한 유교적인 사상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그런 문화를 좋아하셨던 것 같고 또 아빠랑 아빠 시골에 놀러 갔을 때 막 구판이 벌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빠의 그런 정서들이 배뱅이 꽃과 맞지 않았을까. 판소리 같은 걸 듣게 되면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추억에 대한 소환들이 잘 되는 방송이어서 제가 계속 듣지 않나 싶어요. 장모에 있던 해설이라든가 뭐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밤늦도록 이제 틈남대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참 눈물에 젖는 저 강원도 정선에 뗏목 타면서 부른 노래가 너무나 예절하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래 꺾기 늘었고 애청자 이은희, 지유라, 이기준 씨의 이야기 들어보셨고요. 이기준 씨가 좋아하신다는 뗏목알이랑 들어봤습니다. 소리는 김남규의 여러분이었습니다. 네, 아니요 씨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은희님 말씀이 좀 가슴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수다 떠는 느낌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오정숙 명인이나 이은관 명인 같은 분들 사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네.
뭐 음원은 똑같은 음원인데 제가 집에서 CD를 넣고 들을 때랑 라디오로 들을 때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라디오로 들으면 꼭 아직 살아계실 것 같기도 하고 거기를 찾아가면 이분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아, 이은희님의 이 수다 떠는 느낌이라는 게 나도 그 수다 같이 떨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같이 껴주세요. 아, 꼭? 네. 권송희 씨의 수다는 너무 재밌잖아요. 국악방송 개국 20주년 특집 아니리멘터리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 감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씨. 예. 그 나이 40을 예. 부록이라고들 하는데 그렇죠. 네, 갑자기 웃음이 나왔네요. 네, 20살은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조금 압니다. 어떻게? 무려 청년이라고들 부르고 있죠. 젊은이라고도 부르고요. 아, 네. 원래 옛날에는 예.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갓을 썼다는 뜻이고요. 또 이제 여자를 방년이라고 했는데 예. 그 뜻이 꽃답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그 판소리 사설에서도 예. 그 심청가 중에 예. 뭐, 소년한 방년 15세이온디 부친을 위하여 몸을 이렇게 그 선인들이 왔었을 때 자기의 나이를 이야기했을 때 방년이라는 그 사설을 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국악방송도 성년이 되고 꽃다운 나이가 되었으니 활짝 피어날 일만 남았네요. 네. 앞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꽃답게 피어날 국악방송의 앞날이 기대되고요. 계속해서 국악방송 애청자들의 특별한 이야기 들어보겠는데요. 이분은 국악방송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셨다고요? 예, 저도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 목소리에 흠뻑 취했던 적이 있는데요.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의 이현아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원래는 이제 라디오가 저에게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네, 국악방송이 개국하기 전에 타 방송사에서 이제 국악을 조금씩 듣다가 우연히 라디오 채널을 돌리게 됐는데 그때 마침 국악방송 개국 이제 시험 방송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개국 처음 이제 준비할 때부터 국악방송을 알게 되었고 그 개국하고 나서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개국 초에 이제 뭐 솔바람 물소리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되게 전곡, 그러니까 국악 뭐 산조면 산조, 뭐 가곡이면 가곡 이런 전곡을 많이 틀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그걸 또 테이프에 녹음해서 듣고 또 전체 뭐 여창가곡이면 여창가곡, 산조면 산조를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계속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국악 전문 라디오가 생겨서 저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새로운 레퍼토리를 또 개발하는데 아주 국악방송이 큰 저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악방송 개국 2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시조 앞에 초장 들려드릴 텐데요. 평시조 태산이 높다허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야금 연주가 이지영입니다. 이 아시아 요 근방에는 이렇게 자기 나라 음악을 나가는 방송이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 우리 한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리고 우리 한국 음악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음악을 사랑하고 대단하고 이런 생각도 했고 연주가들 아시아 연주가들을 만나면 제가 굉장히 자랑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우리 음악만 나오는 방송도 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특히 방송 쪽은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국악 방송이 생겨서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우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고가 생기고 또 그런 기회가 많아졌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40살 되던 해에 그
운전을 하고 성수대교를 건너다가 그때 마침 흥타령이 나온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너무 그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막 너무 눈물이 나서 제가 중간에 차를 세우고 막 이렇게 눈물을 훔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아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서 굉장히 그 인생의 전환이 됐다 이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아, 너무 좋네요.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오랜만에 명창 안양령 선생님이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네. 전설 같은 분이시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추임새를 열심히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저 안효 씨와 제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네.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그냥 아만 연발을 했는데 네. 한번 이거 이 기세를 몰아서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 우리 권송희 네. 씨의 목소리로 안일이를 또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삼촌이 방장하고 온갖 날짐승들이 고국을 찾아 환국을 하는 때라. 그때가 2001년 3월하고도 2일. 국악방송이 첫 전파를 쏘아 올렸으니 유일무이 귀하고 반가운 국악 전문 채널이 설립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사연들이 있었을까마는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니 그 사연인즉 이러한 것이었다. 우리 국악 이론 전공하는 한 명입니다. 내가 방송 PD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 첫 직장이 그거 이 방송이 사회에 또는 문화 일반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젊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방송을 또 좀 만들었으면 해서 시작을 한 거고 공무원들, 문화부나 정보통신부 이런 그 실무자들, 담당들 만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문화부에서 허가를 받는데 그 에피소드들이, 전층의 에피소드들이지만 그런 여러 사람들의 공감대 또 도움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방송이 하나 된 거지. 미완의 그 무거운 숙제는 이제 그다음 윤미영 원장이 이제 이어가지고 그 개원 그 경비 이런 거다. 그거를 이제 또 윤미영 씨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재원 조달을 해서 그 개국을 하게 된 거지. 아 그때 너무나 그 어려운 과정을 밟고 개국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방송국을 만들려면 이제 설비 비용과 그다음에 인건비 비용을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립국악원이니까 당연히 국고로 그걸 따는 걸로 이제 추진을 했죠. 그런데 뭐 엄청난 저항이 오는 거예요. 이건 방송은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다. 그러면서 대고 부탁을 해요. 3월 2일 예학당에서 오후 2시에 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한마디로 그 예산 확보 전쟁이 정말 지금 말로 표현하면 피말리는 그런 시간이었다. 방송은 역시 그런 일반인들에게 언제든지 쉽게 접근시킬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때 국악 방송을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들은 역시 국악인들이었겠죠. 국악 방송 그런 그 첫 회 때 나갔을 때 그런 영광이 없었지요.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국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정말 그 방송이 생기고 보니까 국악계 모두에게 고맙고 즐겁고 또 그동안 국악계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애청자분들도 감사하고 참 신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방송 매체는 우리가 참 빨리 국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잖아요. 그만큼 국악방송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국악방송이 있다는 것이 국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고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김청만입니다.
국악방송이 이제 개국한다고 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이었죠. 우리도 이제 KBS나한테 의존하고 국악방송을 제대로 만들구나. 이제 그런데 뭐 라디오는 뭐 큰 효과는 없다지만은 라디오가 오히려 더 무섭거든요. 그 한 번 들으면 빠져들거든. 그 남의 사연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MBC를 신청했는데 국악방송 991 생긴 뒤로는 이제 좀 멀어지더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입니다. 그전에는 이 국악방송이 있기 전에는 국악프로를 따로 들으려면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네 어느 방송국에 시간을 기다려서 그 시간을 놓치면 못 들어. 지금은 택시를 타던 제가 또 운전을 하던 밤이고 낮이고 시간 관계없이 나온다는 거 너무나 그게 기뻐요. 감사하고요. 예, 국악방송 개국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한명희, 윤미용, 안숙선, 김청만, 이춘희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 이효 씨도 예. 국악방송 개국했을 때 당시 그 기억이 나시나요? 개국했던 순간까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네. 개국한 이후에 국악방송이 그 국악 국립국악원이죠. 국립국악원의 네. 악기박물관 자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공연을 보러 가면 많은 선생님들, 많은 선배님들이 막 동분서주하면서 땀 흘리던 모습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국악방송의 유년기를 그분들이 이렇게 보듬어 주셨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오늘 저희가 그 20살을 맞은 국악방송과 함께 이렇게 손붙잡고 네. 산책도 하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운전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이때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아하. 네. 사실 이때 이제 국악의 그런 음반을 구해서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때 이제 국악 방송이 생겼다는 걸 알고 진짜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는 그런 대금 산조라든지 아니면 판소리 명창 선생님의 소리라든지 좀 듣기 어려웠던 거를 계속 들으니까 너무 신기했고 우리나라 전통 음악만 나오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았던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권송희 씨도 국악 방송 애청자로서 따로 인터뷰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저요? 아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국악방송의 개국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국악방송 덕분에 다양하고 풍성한 우리 음악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여 도련님은 서울로 올라가 글공부 힘을 쓸지 춘추사략 동사기 사서 삼경 백가을을 주야로 읽고 쓰니 동중서 문견이요 백낙천 개수로다 금수강산을 흉중에 품어두고 풍운월로를 북끝으로 희롱할제 판소리 춘향가 중 과거장 대목을 조금 불러봤는데요. 이도령이 과거를 통해 등용이 됐듯이 국악방송에서 주최하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의 등용문이 있죠. 바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이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국악 창작곡이 발표되고 있고요. 또 젊은 국악인들의 등용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죠. 네, 이렇게 국악방송을 통해 젊은 국악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악방송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도밴드 리더 서도라고 합니다. 저의 음악적인 베이스가 국악이어서 또 국악적인 전통적인 음악들이 많이 발현이 되어서 국악방송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또 잘 소개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1세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밴드 활동을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국악방송이 있었기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싶고요. 또 대회를 특히 준비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어가지고 디스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야금 소녀 박구은입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수상한 후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다양하게 국악을 편곡하는 것에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국악방송이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국악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지기의 김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지기 조희선입니다. 저희는 이제 21세기 전에도 사실 음반도 내고 활동은 조금은 했는데요. 활동을 하자 되게 잘 될 줄 알고 음반도 내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21세기를 거치면서 저희한테 더 많은 활동 무대들이 주어졌고 참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음원, 내 음반 내고 싶은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음원을 내는 비용이나 그런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작적인 비용 부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새 음원 시리즈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절감도 많이 되고 또 이제 국악방송과 함께 하다 보니까 홍보 효과도 크다 보니까 저도 그로 인해서 많이 혜택도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알아주시고 또 많이 찾아주셔서 저는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의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요, 멕시코에 사는 난시라는 이가 있었으니 한국어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배우게 되었던가 보더라. 그 아리랑이라는 것이 어찌나 신기하고 재밌고 좋았던지 정보의 바다를 떠돌며 너튜브로 민요를 배웠겄다. 그러다 소리 선생을 찾아 한국으로 다 왔다 하니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는디. 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경기민요를 전공하고 있는 난시 카스트로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2010년에 그때 처음 한국을 알게 됐는데 사실을 민요를 들으면서 민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다 그렇게 알게 됐는데 예를 들면 지리, 뭐 역사 그런 거에 대해서 민요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한국하고 한국 문화, 한국 사회를 조금 더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마트 상사디아 덕분에 그런 나도 명창이다라는 대회 때문에 작금을 알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악방송 최고입니다. 남문을 열고 바루를 치니 계명상천이 밝아온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국악과에서 인류음악학을 맡은 조교수 안나이트라고 합니다. 반소리에 대해 관심이 생긴 계기는 완전 우연이었지요. 제가 처음에 그냥 점수 때문에만 들었던 수업에서 우연히 뭐 반소리에 접하게 되었고 그때는 뭐 그 영국문화원에서 그 공연이 있어서 제가 그냥 표가 싸서 한번 가봤는데 저기서 반소리 공연도 했고 너무 그 특히 그 소리의 표현력에 너무 감동받아서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는 호기심이 생기고 계속 연구하면서 호기심이 더 많이 생겼고 뭐 결국은 뭐 완전 이렇게 제 인생의 길을 갈아타고 완전 박사 연구를 위해 반소리를 연구하게 되었죠. 뭐 국악을 뭐 이렇게 한 7년, 8년 동안 연구를 했으면 당연히 좋아하는 거죠. 아니면 이미 완전 싫어했을 텐데 그 반수리 안에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표현하는 그 소리가 이 너무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직까지 신기하더라고요. 좀 슬프면 뭐 이별가 뭐 아니면 심청가 중에 많은 슬픈 대목들이 있잖아요. 좀 살짝 좀 재미로 이렇게 듣고 싶으면 수군가 아니면 흥부가 중에 그런 재미있는 대목들이 많고 네, 뭐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난시 카스트로와 안나 예이츠 교수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음악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도 네. 정기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고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다라는 아. 이야기를 현지에서 유학하는 친구로부터 들은 경험이 네. 있습니다. 우리가 의외로 국악을 잘 몰라서 잘 안 듣게 되는 경우도 주변을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음악을 만나고 경험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한 분 더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가수 양희은 씨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나라의 이런 다큐나 이런 걸 보면 자기네 나라의 그 가락을 아주 아기 때부터 뭐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다 어떤 어린이나 어른이나 함께 어울려 하는데 적어도 이제 앞으로 이 모든 글로벌한 세상의 움직임에서 너네 나라 걸 한번 소개해봐. 그럴 때 아주 어린이부터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육을 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 또 이게 몸에 배게끔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전 조선일보 문화부 전문기자로 있으면서 사료의 연구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기철이라고 합니다. 전통이 그냥 박물관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그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의 감성에 어울리는 국악으로 감성에 맞도록 현대인들의 감성에 맞도록 재창조하는 일이 국악방송이나 저희가 같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발전시키고 노력하는 방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통의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 정말 공감이 가고요. 또 그 역할을 국악방송이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좋은 우리 음악을 전 세계 사람들이 또 함께 즐기면 좋겠어요. 그렇죠. 국악방송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알려지면 좋겠네요. 앞으로 우리 국악방송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널리 나아가길 기대하고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시구! 그치! 좋다! 국악방송 개국 20주년 특집 안일이 멘터리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 감사 함께 해봤는데요. 이호 씨 오늘 어떠셨나요? 그 판소리를 할 때 관객분들의 추임새를 들으면 힘이 불끈불끈 솟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함께했던 특별한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추임새처럼 느껴졌고요. 또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가슴이 노곤노곤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네, 국악방송이 있어서 우리 음악을 더 많은 분들이 만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저 또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국악방송을 듣고 꿈을 찾은 사람들도 있다는 그렇죠. 그런 인터뷰를 볼 때면은 아, 우리가 정말 큰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국악방송의 20년 이어서 30년, 40년 쭉쭉 이어가는 그 모습에 저는 기대가 점점 커집니다. 네, 끝으로 국악방송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축하 인사와 바람들을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서도 씨가 우리 국악방송 애청자분들을 위해 불러준 사랑가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이호, 권송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는 놀보란 놈이 흥보가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고 배가 아파 찾아가서는 흥보네 집을 둘러보다가 예, 흥보야! 예, 형님! 저기 저 울목에 있는 희한하게 생긴 저것이 무엇이냐? 저것이 라디오라 허옵니다요. 라디오? 예. 라디오가 무엇하는 것이냐? 저것을 틀면 음악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재미진 이야기도 나오는지라 집에 있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항상 곁에 둘 수 있는 아주 신통방통한 친구 같은 물건이지요. 오, 그래?
그럼 나 저거 다오. 예, 형님. 그 라디오란 놈이 얼마나 좋은 물건인지 내 한번 써볼란다. 예, 형님. 라디오 라디오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국악방송 채널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야, 흥보야. 예, 형님. 서울 경기 90.1, 광주 99.3, 대전 90.5요, 부산 98.5, 대구 107.5, 전주 95.3, 경주 107.9, 강릉 103.3, 남도 94.7,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충주 101.7, 영동 99.3이라구나. 아시구야. 안녕하세요, 이날치입니다. 국악방송 20주년 개국을 축하합니다. 늘 가까운 곳에서 우리 전통음악을 들려주는 국악방송이 있어 참 감사한데요. 저희 이날치도 꾸준히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악방송도 오래오래 번창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해금전공 김애주입니다. 국악방송이 저와 나이가 같다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개국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국악방송이 20주년이란 됐다는 게 되게 놀랍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 저 안타까운 게 저처럼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친숙하게 그리고 조금 더 우리 것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을 뭔가가 계속 온다는 건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국악방송이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런 와중에도 여기까지 와주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20주년도 축하드립니다. 개국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같은 국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국악방송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항상 응원하고 이렇게 국악의 발전에 늘 기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검고 연주자 이재하입니다. 저 인생의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한 페이지를 장식한 국악방송의 2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국악인들에게 꿈과 희망, 더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음악의 우수함과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국악방송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큰 이바지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전통음악이건 또 창작음악이건 또 젊은이들이 하는 아주 현대적인 음악이건 모든 음악을 더욱더 고급스럽고 멋지게 이렇게 포장하는 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까지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신나는 일인데요. 국악방송의 개국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악방송이 있다는 것이 국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고 감사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려주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악방송부터 이제 성인식을 치른 거야, 20년으로 해서. 그럼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환골탈 때, 그야말로 환골탈 때를 해야죠. 당당하게 우리가 리드해갈 수 있다. 새로운 앞으로 미래의 20년을 위해서는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그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함께 간다면 외국에서도 참 좋은 그런 그 영상이나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국악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20주년은 이렇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너무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고 뭐 저희 같은 연구자들한테 계속 큰 도움이 주니까 앞으로 쭉 20년, 40년, 뭐 200년 쭉 계속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있고. 라디오 방송은 세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취자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미디어고요. 새로운 걸 창조해 나가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월은 더러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쌓여가는 거더라고요. 20년 잘 쌓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20년 그 이상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쌓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곁에서 하나쯤 얹어가며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사랑 사랑